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우리가 아주 예민하고 뜨거운 주제를 다뤘죠. 네. 세종이 노비 폭증의 원흉인가, 뭐 이런 뜨거운 주제를 다뤘는데요. 저도 덕분에 좀 공부를 했어요. 봤던 것을 좀 자세히 보게 되고, 어떤 부분은 넘어갔는데 확인하기도 하고, 제가 드는 느낌은, 우리 칼 포퍼라는 사람 있잖아요. 포퍼라는 사람이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이런 얘기도 책도 썼고, 제가 이번에 본 것은 추측과 논박이라는 책이에요. 왜그 책을 봤느냐면, 그게 과학 혁명의 변화, 발전, 지식의 성장을 다룬 것인데, 그동안 우리 천동설이라는 그런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지동설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게 더 지금에는 다 진리로 받아들여지는데, 대체 어떻게 그런 변화가 오느냐라는 지식 발전 변화에 대한 과정을 좀 보려고 갔는데, 한마디로 이제 그분 얘기는 우리는 우리의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상을 추측을 하는 거예요. 영어로 컨젝처라고 그러는데, 해가 동쪽이 아니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구가 반대로 도는 거 아닐까? 정말 얼토당토하는 그런 컨젝처, 추측을 하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가 세종이 성군이 아니었어? 라고 이제 뒤집는 컨젝처 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추측에 대해서 사회적 관대함이 필요하대요. 실수를 할지라도 많이 그래요. 두 번째는, 지식이 성장하려면 그 사람이 제기한 이론, 가정, 추측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박하고 다른 현상으로 이렇게 이제 뒤집을 거 아니에요. 논박을 한단 말이죠. 비판을 해요. 근데 그 비판을 받았던 정말 자기의 가정, 추측이 틀렸구나라고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솔직함, 개인의. 그러니까 사회의 관용과 개인의 솔직함 두 가지가 있을 때 진정으로 지식이 성장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식이 성장하기 위한 조건이 세 가지가 있대요. 하나가 단순성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주장하는 바가 명료해야 되는 거죠.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어. 달과의 관계를 봐. 이런 거 있잖아요. 두 번째는, 그게 새로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새로워야 된대요. 새로운 현상을 발견해야 돼요. 기존에 다 알고 있는 것까지 끄집어내면 지식의 성장이 없어요. 근데 둘보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경험적인 뒷받침이래요. 그렇게 정말 아주 단단한, 단순한, 누구다 받아들이기 좋은 간단한 주장과 아주 새로운 어떤 이야기, 그럴듯한 이야기였더라도 그 경험적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곳에서 했던 것이 다른 곳에서 나중에 다될때 이게 비로소 과학으로서 이른바 지식이 성장한다는 거거든요. 제가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그 노비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막그 비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정말 세종이 성군이 아니었어? 라고 하는 그런 그 새로움에 대한 부분과, 결정적인 부분이 노비 이를 악화시켰대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제가 볼때두 가지 조건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은 2번이었잖아요. 새로운 주장이고, 첫 번째, 노비를 그렇게 수령을 고소, 노비가 주인을 고소하지 못하게 만들고, 뭐죠? 저기가, 또 종모법, 어머니를 따르게 해서 노비가 아주 삶의 질이 악화되고, 노비가 확 폭증하는, 그 하나만으로 사실 굉장히 세종에 대한 새로운 비판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두 가지가 되려면 결정적으로 세 번째, 정말 그게 사실이었느냐? 그걸 뒷받침할 만한 실록의 사료가 있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호적이라든가 뭐 어떤 개인 문서라도 그런 것을 가지고 뒷받침을 하면 이게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겠더라도 세 번째가 없으면 다 사상 누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저도 이제 논박을 하는데, 처음에 그런 추측을 했던 이영훈 교수께서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게 이제 학문이잖아요. 네. 증명 부분, 테스티파이가 돼야 된다는 건데, 그 부분에서 좀 확인하는 작업이 더 필요하고, 네. 저희가 하는 작업이 그 부분에서 아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칼포포 얘기를 다시 마무리하면, 그런 그 추측과 논쟁은 어떤 식으로든 학문에 도움이 된대요. 아무런 그 기존에 옳다고 했던 것을 다 그냥 받아들인 것보다는 뭔가 이의를 제기하고 논쟁하는 과정에서 지식이 탄탄해지고, 우리가 아는 것을 보다 새롭게 하는 그런 점에서, 정말 그 자유를, 학문의 자유를 진척시키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하여튼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지난번에 뭐 사실 세 번에 걸쳐서 했지만 그 마무리를 잘 충분히 못해서 오늘 전반부 마무리를 드렸고요. 오늘 이제 우리 새로운 손님이 왔습니다. 그 탤런트가 한 명이 왔죠. 인정하시죠? 네. 송지혁 박사님이 이제 우리 오늘 게스트로 오셔서, 요즘에 우리 여주대학교에 와서 세종 강의도 하시고, 또 세종 요즘에 평전을 쓰고 계세요. 세종 평전을. 그래서 그 전에 우리 방송을 몇번 보시고는, 방송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좀더 잘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한번 송 박사님 나오셔서 한번 같이 해봅시다. 또 이거 와, 아주 흔쾌하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하시죠. 아, 네. 세종 평전 쓰고 있는 송재혁입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더 세종에 가깝게 다가가는 그런 노력을 조금 더할수 있게 되겠네요. 깔끔하게 살아주셨습니다. 카메라 비춰드릴까요? 아니요.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궁금하시라고 네. 이제 몇번한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보고자 하는 것은 세종의 재판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 그 재판은 우리 뭐 TV 등에서 보게 되면 살인 사건, 범죄 이런 것은요, 굉장히 흥미진진하거든요. 사람으로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 생명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이 그 범죄에 얽혔지만 않다면 가장 최고로 드라마틱한 게이 범죄와 살인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세종은 이런 형사 사건,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나, 이거를 좀볼 것인데요. 그거를 보는 이유는 뭐 단지 재미있어서가 아니고, 그 사회에서 지금 가장 어둡고 좀그 정말 그 힘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뭐 정치범 말고 어떤 그 일반 백성으로서 생활 범죄를 한다든가, 어떤 또 욱해서 한국 사람 특징에 그런 경우에 감옥에서, 특히 옛날에 그 지방 감옥 이런 데서 이제 갇혀 있는 사람들은 정말 삶 밑바닥의 인생들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세종이 어떻게 대처했나, 어떻게 그들의 목숨을 생각했고 그들을 어떻게 헤아렸나라는 부분을 보는 것인데, 정말 그 요즘 하는 말로 하면 그 휴머니즘, 세종이 휴머니즘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서 이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왕이 판결을 내립니까? 판결 내린 사람 따로 있는. 최종적으로 살인 사건 있잖아요. 이제 그이 사람이 살인, 옛날에 살인은 목숨으로 그걸 대신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살인 사람을 사형을 집행할 것인가, 아니면 감형해서 유배로 끝낼 것인가, 무죄인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왕이 합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사형 집행에 대한 서명을 해야지 그 사형 집행을 해요. 지금 우리는 계속 몇년 동안 뭐 김대중 정부 때부터 아직까지 사형수를 집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536건 정도 세종이 사형 판결을 하죠.
자, 그러기 전에 우선 하나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가벼운 질문입니다. 세림 좋아하시죠? 네. 혹시 싫어하시는 분 계시나요? 싫어하진 않죠. 아니, 너무 뭐지? 요즘 많은 걸 배우다 보니까는 네. 머리가 복잡해서 그렇죠. 그렇게 많은 것들이 있었나 하고. 아니, 주머니 속에 세정 말고 지갑 속에 세정 말고 진짜 세종을 좋아하냐 인간적으로요. 요즘 새롭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 어렵다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송목사님은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종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비판적이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근면함이라는 측면, 인간으로서 근면함이라는 측면, 무엇을 했던가 그 정도의 위대한 정치 지도자는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면함, 성실함. 네, 성실함. 혹시 이 담당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왕 중에 한 분이 있잖아요, 세종대왕은. 저는 그게 그 당시에 되게 백성을 끔찍히 사랑했다 이런 측면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부원장님. 저는 그냥 태평성대? 뭐 이런 말이 제일 많이 들리는 왕이 아니었나. 전쟁 먹고. 네. 먹고 사는 걱정하지 않게 만들었기 뭐 때문에. 뭐 그것보다는 백성들의 뭐 민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끓지 않았던 네. 어떤 크게 그런 왕이었다. 이렇게 바꿔 질문을 볼게요. 제가 실제 그런 질문 받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을 좋아하는 이유는 알겠대요. 근데 그렇게 세종을 그렇게 좋아하는 까닭을 모르겠대요. 그래서 물어봤어.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실 이순신 장군은 그때 임진왜란한테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거의 일본에게 거의 먹힐 네. 상태. 그래서 뭐 일본은 1등 국민, 우리는 2등 국민, 3등 국민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그걸 막아줬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고마워한 게 당연한 것인데 뭐 세종이 한글 창제한 거 빼놓고는 그렇게 그 대단한 것이냐. 근데 아무도 세종의 안티를 안 건다는 거예요. 최근에 걸었지만. 그래서 뭐 영토 확대한 거 아니냐. 사군육진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만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 그렇다면 광개토대왕한테도 고마워야지. 우리가 세종을 더 고마워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에는 계속 우리가 일본이라는 변수가 있잖아요. 계속 일본은 우리 끊임없이 도발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 정말 민족주의를 자꾸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을 더 생각하게 되는데 세종이 그런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이 왜 세종을 좋아할까 정말로 한번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선 제가 세종이 돌아갔을 때 네. 또 세종시대 백성들은 세종을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한번 찾아봤어요. 한마디로 참 그 30여 년 동안 그분이 왕위했을 때 아까 본자 말씀처럼 태평성대 전쟁을 보지 못하고 외적이 안 쳐들어왔고 그리고 각자 자기 일터에서 신명나기 일하는 생생지락하는 시대였다. 참 그 32년이 그리웠다라고 그분 돌아갔을 때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미 세종 때 백성들이 힘들었지만 세종을 좋아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근데 그 이후로 세종을 정말로 이제 최대한 높이 평가한 사람은 율곡이희 선생이죠. 세종 돌아가신 지 130여 년 지나서 율곡 선생이 딱 얘기한 게 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했는지. 신하들과 대하는 것은 뭐 부자처럼, 이 아들과 아버지처럼 신하들을 대했다. 인재 활용 방법이 세종 시대가 굉장히 모범이 된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게 외우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신하들, 인재들을 대할 때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냥 내가 참, 나의 아버지를 섬기듯이 자기 아버지가 어려움에 처하면 자식이 나서서 그걸 돕고 헌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종 시대에 신하들이 헌신했다. 이런 얘기죠, 지금. 그렇죠. 아마
물고기가 선조한테 바라는 거였겠죠? 선조왕 국왕한테. 그렇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아, 정말 우리 선조예군도 저렇게 세종처럼 친하게 네. 하면 참 좋을 텐데 저분은 무슨 얘기하면 그냥 아무 말도 안고 있다가 그냥 쓱 나가게 만들고 그런 그 이런 태도가 못마땅해 세종을 끌어와서 네. 선조에게 주문했다. 네. 굉장히 재밌는 해석이네요. 리더로서 그런 아량이 넓은 그런. 네. 저는 그 이제 율곡이 그 평 한자로 그 친하다 친할 친자라 쓰는데 네. 세종이 그 인재들한테 가족이나 또는 아버지나 자식 관계처럼 친하게 했다는 말인데 그 사실 저는 한국형 리더십의 하나의 요소라고 봐요. 한국 사람들은 똑같은 일이지만 친한 관계가 있으면 훨씬 잘 도와주는데 친하지 않으면 뭐 굉장히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 먼저 이 우리가 많은 회식하는 것도 사실 그렇고 만남 속에서 뭐 초상집 경조사도 전부 다 친해야지 사람들이 일을 잘한다. 하는 그런 요소가 세종이 발휘했던 하나의 그 부분을 율곡이 지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같이 논문을 썼었는데 세종과 소학, 네. 소학 강조했던 그런 조광조 같은 사림들이 네. 지금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인물이 세종. 네, 네. 그 네. 부분이 또 비슷한 율곡과 비슷한 지적인 것 같아요. 네. 소학이라는 책이 어떤 책인가요? 뭐 예의 범절, 인간관계 뭐 이런 것들이니까 세종이 그걸 강조하고 오급하려고 시도했던 것 이런 아까 율곡이 언급했던 그런 관계 맺음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 다시 표현하면 뭐 그냥 내 자식이니까 내 아버지니까 무조건 이렇게 감싸고 그런 게 아니고 네. 소화기 일어나면 세수하고 마당 쓸고 손님 오면 인사하고 가장 자기 몸의 관리로부터 해서 손님을 맞이하고 그 관계를 가까운 데로부터 시작하는 그렇죠. 관계 맺음에 대한 배움 인간의 가장 중요한 관계 다섯 가지 그걸 갖다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인가 다섯 가지가 뭐예요? 군신 임금과 상사와 본인 자기 관계 또 부자 아버지와 자식의 부모, 친구 사이, 네. 그다음 스승과 제자, 부자 했고 그 다음에 부부, 네. 남편과 남편과 네. 사이, 그래서 군신, 유의,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가 중심이 되고 부자 사이에는 친함이 있고 부부 사이에는 분별 유별이 있고 부모, 친구 사이에는 신의가 있고 마지막으로 부사불지 장유군요. 장유 요소. 네. 나이든 사람과 젊은 사람 사회 질서 네. 이런 것들이 그런 관계 출발이 자기로부터 네. 몸가짐과 말하는 것과 관계 맺음이라는 것인데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친함이고 네. 그게 임금과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아버지 또 뭐죠? 어른, 심지어 임금까지 이어져가는 전체적인 출발이 자기가 그걸 소학에서 배우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을 조광조 등이 강조함으로 세종시대에 네. 대한 세종의 리더십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휴를 잘 못 보내신 듯한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잘 보내셨어요? 네. 자, 저는 이제 세종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연에서 윤회한테 윤회의 별명을 불러요. 어떤 별명일지 모르겠으나 아마 술에 관한 별명이라고 생각은 짐작은 가요. 워낙에 윤회가 술을 좋아해서 그냥 뭐 술 취하고 뭐 그런 그 예, 윤회라고 윤소종의 손자인가요? 그런 겁니다. 조선의 건국에 그런 그 주역의 손자과의 아들은 아니고, 근데 그 윤회가 이제 술을 워낙 좋아해서 세종 때 3대 술꾼이 있잖아요. 윤회, 최만리, 세종의 스승,
이수. 셋이 만나면 뭐 그냥 4차, 5차 뭐 이렇게 가고 또 노래를 부르고 했다는 그런 기록을 볼 수 있는데, 뭐 유명한 그 윤회 얘기는 술 얘기 아시잖아요. 술을 윤회가 많이 마셔가지고, 그 다음에 어전의에 이제 어전의에 불참을 했어요. 스승께서 딱 불러가지고, 경은 어찌 그렇게 술을 중심 없이 마실 수 있는가, 술 마시는 게 얼마나 그 몸을 해치고 망신을 주는지 아는가. 다음부터는 한 잔만 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윤회가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짬하는 잔에다가 그 다음날 또 늦게 술 취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좀 화가 나셨죠.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 그래서 경은 어찌 임금의 말이라면 불속도 뛰어드는 것인데 내가 술 한 잔만 마시라는 것을 나 약속했지 않느냐. 한 잔만 마셨어. 한 잔만 마셨습니다. 그래? 잔을 가져와 봐. 이따만을 사는 거 같아. 그 다음 세종이 어떻게 했을까요? 잔을 만들어 줄 것 같은데. 오, 맞아요. 그 다음부터는 앞으로는 이 잔으로 한 잔이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저런 해석이 되어가는 부분인데, 그렇게 뭐 자녀가 뭐 야 게임 한 시간만 해라. 근데 게임을 10시간 했어, 약속해놓고. 또 뭐 후배 직장 후배가 뭐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하지 말라고 또 어긴다 한단 말이에요. 그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요. 하나는 포기하고 너 될 대로 해. 언젠가 너 혼내겠어. 그런 방치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 뭔 줄 아세요? 한 잔도 못 마시게. 너 게임 일체 하지 마. 다 인터넷 끊어버릴 수 있어요. 이거 지나치거나 부족한 거예요. 세종의 방식이 뭐예요? 실행 가능한 제3의 대안을 주면서 앞으로 이것을 한 잔이다 라고 하면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밀하네요. 인내심이 좋으신 것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윤회한테 별명을 부르자 저기가 오전 경연에서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이 뜨악해 해요. 아니, 아무리 저도 그렇지, 이렇게 별명을 부르는가. 그랬더니, 이게 경연은 아니었어요. 어떤 술자리였는데, 하여튼 별명을 부른 거예요, 신하한테. 그랬더니, 세종께서 바로 옆에 그, 지금 이제, 서운해하는 사람 신하를 불러가지고 그래요. 실은 윤회하고 나하고는 사실 친한 관계다. 왜냐하면 윤회 그 조상들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하고 나라를 건국할 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집안끼리 친한 사이다. 너희들이 양보하라. 라고 그래요. 저는 그걸 보면서, 세종이라는 사람이, 아이아스 딜레마를 푸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아스 딜레마라고 좀 길어지지만, 간단히 말하면, 어떤 공을 세운 사람에게 강한 인센티브를 주면, 받지 못한 2등, 3등 이런 사람들은 소외를 느끼는 거죠. 그 아이아스가 사실은 소외를 느낀 사람 한 명이었어요. 고대 그리스에서. 그런데 그 상을 받았던 오디세우스. 네, 오디세우스는 이제 그 천재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기뻐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받을 줄 알았다가 못 받으니까 완전히 그냥 술을 엄청 먹고 그냥 사료 그래, 사료. 사람이 아니고 양들을 다. 술 깨서 보니까 너무 창피하거든, 자기가. 그래서 최고의 장수인데 자결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최고로 뛰어난 사람에게 막 존중하고 친함을 인정하고 막 그렇게 상을 줬는데 2등, 3등, 4등 보통 사람들을 마음을 다독이지 않으면 이건 그 조직 내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상을 안 주면 최고 뛰어난 인재가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럼 두 문제 이렇게 딜레마예요. 상을 주면 보통 사람들이 상처 입고 상을 안 주면 뛰어난 사람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걸 푸는 게 뭐냐. 저는 세종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세종이 그 집안의 공적과 친한 부분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소외받은 사람들, 친구들한테 왜 그런가를 다독여주는 것. 세종이 리더십이 그런 아이아스 딜레마를 푸는 한 사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이게 지금 돌아왔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이제 세종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조선시대 사람들이 세종을 좋아했구나.
일곡도 좋아했고 그런 모습이 지금한테 우리한테도 전해져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한테 요즘으로 한다면 휴머니즘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지도자라고 생각하는데 휴머니즘이란 휴머니스트 지도자라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계 지향적인 아까 옳은 얘기했지만 그건 대표적인 인간관계 다섯 관계를 들어서 한 거고 사실은 모든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를 그냥 강조한 게 사실은 옳은으로 요약해서 얘기한 거고 리더십의 가장 핵심적인 덕목이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이거를 갖다가 한 것 같은데 세종 같은 경우에 그 부분이 굉장히 특출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상대를 배려하면서 네. 근데 제가 좀 이번 기회에 사진을 찾아봤어요. 휴머니즘이 뭔가 대체 네. 이걸 가장 연구를 많이 한 사람,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 장폴 사르트르더라고요. 네. 프랑스의 이제 정치 철학자이죠. 사르트르가 뭐라 했냐면 휴머니즘이란 하나의 인간에 대해서 그 인간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주체적인 존재라고 인정하는 거래요. 저 사람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미래를 향해 내던지는 이른바 뭐 프로젝트란 표현을 기획하는 그런 존재라고 말해요. 좀 어렵죠. 무슨 말이냐 누가 규정해서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설정하고 나아가서 바꿔가는 사람이에요. 뭐라냐면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최고 존재 그런 그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각자 하나 이 속에 우주가 있고 우주가 있고 다 우주가 있는데 그걸 믿어주는 게 첫 번째란 말이야. 주체적인 존재다. 그걸 그치질 않고 결국 우리끼리 모여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누구 신이 와서 열어주는 게 아니야. 이건 신분주의예요. 휴머니즘이 아니죠. 또 어떤 뭐 천재적인 지도자가 와서 영웅도 아니에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각자 믿고 있던 그런 신념 이 부분을 믿고 도와가면서 관계 맺음으로써 정말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 라는 게 사르트르의 휴머니즘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그걸 가장 제가 중요하게 본 책은 이런 책이에요. 휴머니즘과 폭력이라는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인 메를러 퐁띠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번역을 제가 했습니다. 접하고 싶으셨습니까? 아니요. 저뿐만 아니고 저희 지도교 제자들 두 명이 더 같이 했는데요. 한마디로 휴머니즘이 뭐고 그 휴머니즘에 대한 많은 그 40년, 50년대 뜨거운 논쟁을 그 사르트르를 포함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책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가 역시 그거예요. 우리 사람은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나은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존재다. 그렇지만 이걸 보면서 야 정말 세종이야말로 최고의 휴머니스트가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세종은 백성 하나하나가 하늘 백성이라고 그랬거든요. 비록 노비는 천한 신분이지만 그 또한 천민, 하늘 백성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국왕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백성 한 명 한 명이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을 원만하게 도와주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하도록 도와주는 거. 그리고 그들의 일을 이제 그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그들을 잘 돕기 위해서 두 가지 핵심적인 정보, 문자 권력, 한글, 그 다음에 시간, 앙부일구 같은 이런 걸 주어서 점점 스스로 미래를 향해 열어가는 주체적 존재로 보았던 그런 존재가 세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결정적으로 세종의 역사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래요. 세종은 모든 선한 것과 나쁜 것을 기록해라. 그래서 후세의 후대들이 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라. 그러니까 지금 세대뿐만 아니고 후속 세대를 경외하면서 그들을 고려하면서 모든 일을 기록하겠거든요.
한마디로 모든 백성은 주체적인 하늘에 내린 백성이고 그들은 그들에게 문자와 권력 등을 시간 등을 주면 스스로 고양시켜 발전시켜 갈 수 있고 나아가서 미래는 좀 더 좋은 현명한 사람들이 올 것이다 라고 판단했던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그 휴머니즘을 갖고 있던 지도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하나씩 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좀 기대가 되시나요? 네. 네, 알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송 박사님? 조금 더 이제 세종의 정치에서 네.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얘기해 본다면 네. 재미있는 얘기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다음 주제에서 한번 네.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